자, 어찌되었고 이제 다음 얘기 한번 진행해보자 하자. 목 좀 풀리고요. 자, 어쨌든 이제 네 번째 얘기 들어봐야겠죠. 예. 이제 전투가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죠? 자, 보자고. 아. 자, 뭐야, 곰과 기초. 이 제목부터 보고 수상한데요? 예. 자, 어쨌든 한편 코타마는, 예, 이만큼 깊이 들었다 보는 사람 없겠죠? 그래, 이때서 숨겨놓은 길을 꺼내볼까요? 뭐요? 어, 놓은 길을 숨겨놨다고? 뭐 어쩌려고? 알았어, 예. 출발 이제 부분에 열심히 수집부 검사하게 했지만, 설마 신발 밑에 소형 동료 스케일, 신이라다 너도 코타마, 어, 뭘 녹음하려고, 어, 와, 어쨌든, 예, 설마 신발 밑에 소형 동료 숨길 이유가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고감도 마이크지만, 사용하자 얼마든지 소용을 가능한 거지, 녹음기의 장점이야. 물론, 제대로 크게 녹음에 비하면 다소 움직이 떨어지지만, 선생님과 함께를 기존 시추에이션 녹음하자고 녹음할 수 있습니다. 힘들면요, 코타마가 진짜, 어, 해커가 제도적 해커래, 해커, 그치? 어. 자, 어쨌든, 예. 자, 오버. 아, 녹음기에서 들어오는구만, 어. 마이크 감독이 노이즈 컷 세팅 완료. 조준도 끝냈으니, 이때 우선은 주변의 환경 음료를 가볍게 녹음해볼까요? 아, 가볍게 이제 녹음해보겠다? 어. 자, 녹음하러 가는데, 어. ASMR 영상에서만 듣던 자연의 소리 직접 귀로 들이 뭔가 신선한 느낌이에요. 자, 바람이 나무 사이로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 새들이 뛰어넘며 점잖게 지저귀는 소리. 그리고는 this ain't good. 곰 한 마리가 오고 있지. 어, 배고파가지고 말이야. 으. 흉포와 맹수가 울부짖는 소리. 자, 이거에 결국 놀랐겠지. 어? 뭐? 자, 뱀 소리? 자, 오, 뭐야? 자, 오! 했는데? 어? 누구지? 히! 하면서 해. 이렇게 이제, 자, 한편! 자, 이렇게, 어. 선생님 들었어요? 예. 이쪽에서 코타마 비웃음 들었어! 어? 자, 자, 달려가죠, 예. 자, 어, 기절했다, 겨우, 예. 겨우 기절했어요. 코타마, 무슨 일이야? 괜찮아? 아, 저기, 저쪽에서, 어, 저쪽에서 뭐, 어. 저쪽에? 저쪽에 뭐가 있는데? 뭔데? 사나운 맹수의 울부짖음이 틀렸습니다. 어? 사나운 맹수라고? 자, 사나운 맹수, 누굴까? 뭐? 잠깐, 설마, 저기 보이는 그림자가? 자, 누구지? 이제, 어? 어? 뭐야? 뭐야? 아, 왜, 갑자기, 내 트위터에 나와, 이거! 너 이제 거기서 왜 나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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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힘내, 배에 힘을 주고, 큰 복수에 힘차게! 으흑, 아, 근데, 이거 누가 그거 트위터에 알아? 어. 자, 어, 뭐야? 자, 레이라에 내요, 예. 자. 이봐요, 충분하잖아요! 오빠한테 이 정도 소리 짓는 게 없대! 아우, 하도 소리 짓는 이제 목이 다 아플 지경이라고요. 애초에 햄서 지은 게 야구 무슨 상관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레이야. 자, 힘껏 한손 내주기 위해서는 충분한 패널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어떤 운동하든도 튼튼 심폐드기가 필수! 이는 야구라는 예외관다. 아, 그러고 보니까, 어, 야구부가 있었죠? 밀레니엄 그 사이언스 스쿨에, 어.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야구부가 등장하겠구만. 어. 내년 시즌에 더 좋은 성적을 걸 수 있도록 지금부터 부진의 10패 지구로 달려야자고요? 아휴, 진짜 몇 번 말씀드리자, 제게 필요한 건 장탄 시스템 근력이지 10패 지구로까지 필요 없다고요. 아휴, 진짜 트레이블가 홈런 슈팅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선배들 말 믿지 말고. 이거 야구부라고 하지만 지금 이거 이 헤일로 보여주죠? 어, 이거 딱 봐라, 이거 야구장에 있어도 그 그림이죠? 예, 그거 어, 모티브라고 하죠. 여기가 1루고 여기가 2루 여기가 3루 해가지고 홈이 이런 식으로. 아니, 그보다 훈련할 거면 이런 깊은 산속까지 올라갈 필요 없잖아요. 게다가 이 시기 야생 동물들 막 저것저것
사업에 들어가시는데 이렇게 항상 진짜 고민하다더만 진짜 나타날 수도 있지요. 그런 사사 문제 때문에 모처 특허를 중단할 수 없죠. 설마 레이야 야구에 대한 열정 급부였던 겁니까? 야구에 대한 열정이 야구 상관없잖아요. 이거 진짜 사나운 멘트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나 이런 데서 들었어. 어라 트레이너 그리고 베스트 부어 여러분까지. 어머 오랜만에 스미르 부장. 그리고 옆에는 초보이래? 트레이브의 새로운 부원인가? 네 이따 임시로 체험 입부 중이 하지만요. 레이짱이다. 코타? 마킨 알고 있죠? 예. 다행이다. 방금 들고 살아온 맹수가냐 레이의 목소리였군요. 베리타스 보드? 여기서 보니 두 분이 있네? 혹시 아는 학생이야? 네, 레이는 밀레니엄 야구부의 4번 타선 바꾸는 주전 타자입니다. 경기 등판 때마다 밀레니엄 교리 스포츠 게시판 뜨겁게 달고 인기 선수니 밀레니엄 학생에 몰 수 없는 말이거든. 그렇게 말이 조금 부끄럽네. 지난 시즌에는 다른 의미로 게시판 뜨겁게 달고 있죠. 어? 무슨 의미로? 뭘까? 뭐지? 뭔가 찔리겠지? 이게 지난 시즌 그렇게 타율이 좀 낮겠지? 타율이 낮겠지요? 슬럼프 때문이구만. 이번 겨울 특훈을 거쳐다면 다음 시즌에서 사이클링 힛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충실 특훈이 대단히 엿쩍이네. 체육계 학생들 발생 역시 이야기 어려워요. 그나저나 베이타스 보드 깊은 무슨 일로 와? 뭐하러 왔지? 캠핑을 왔지? 캠핑해요. 평소에 부심받고 나오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일단 우리는 새해 첫 유튜브로 이곳 히가시 알프스 캠핑하러 왔는데 코타노 선배가 갑자기 이 숲에 볼일이 있다고 해서 말이야. 설마 숲에서 위험한 장난을 치고 있던 건 아니겠지. 자 이제 찔러보죠 어쨌든. 찔러봤어. 그렇지 않습니다. 어이 코타마 이거 알아도 조사하면 다 나와야. 조사하면 다 나와. 저는 그저 가져놓은게 시험비에 한겨우 녹음하려고 겨우 들켰지요. 결국 도둑이 제발 들었죠. 그치? 이럴 줄 알았어. 가방 밖에 숨겨 전자기가 있을 것 같다 싶었더니만 결국 압수. 자 숨겨놓고 못 옮기기도 그저저저 선생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있으니까. 겨울새 비교한 선생님이 새로 오디오 레코드를 만드시 초기였는데. 어이 그만둬 코타마 이거는 자칫 잡자면은 개인 사생활 침해 위법돼. 지금 뭐 무슨 얘기 들은 것 같아. 그치 이러면서 선생님 좀 어렵겠죠. 어쨌든 이래가지고 야구부하고 만나며 그러자 부원들끼리 새해 첫 입주 보러 캠핑오대 멋진 연휴 일정이군요. 모처럼 기대에 모두를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충분히 눈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자연 풍경이면 실내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데 말이지. 그렇습니다. 사운드 익스팅 음향 스피커 사용하면 실내에서도 바깥소리 생생하게 감사하시죠. 근데 그거를 안 하더라. 바깥에 나가는 거랑 그냥 스피커에 들리는 거랑 영 차원이 틀려잉. 실내에서도 얼마든지 멋지게 좀 볼 수 있지. 굳이 귀찮게 바뀌었어. 야 아무리 그래도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감상인 게 또 있더라. 그러니까 레이 말이 맞네. 오른발 해도 돼요. 오른발. 오른발 해줬어. 작은 샛발 견디며 산을 오른 뒤에 맞아 따스한 햇살의 감촉이었다. 그것도 실내에서 충분히 제어할 수 있네. 차가운 냉기 올라오는 부시에 담겨둔 채 특히 다큐멘트 무슨 뭐야. 야 맞지? 너 진짜 현실적으로 밖으로 나가봐야 제정신 차리겠다 마키. 그 살때만 먹은 따끈한 컵라면을 빼놓을 수 없지요. 아이 진짜 그 감성과 조금 다르잖아. 그니까 물론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기 어려운 지역의 풍경도 방에 앉아서 쉽게 감수할 수 있는 시대가 되긴 했죠. 의자 조절 필요 없이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것만으로 해가 지는 광경 몇 번이고 다시 감상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래도 산의 정상에서 마저 특유의 풍경 직접 체험보자부터 언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없어. 왜? 보는 위치와 다른 분이 눈에 도는 풍경 자체 똑같은데 뭐. 방에서 보는 풍경에는 그 장소에 도달할 때까지 힘든 여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 그래요. 수비의 말에 인정. 이건 인정. 인정이에요.
운동도 그렇지만 고행 없이 얻은 보상과 경험을 그만큼 쉽게 사지 않는 법. 게임을 치면 레벨업 없이 치트로 적을 쓰는 느낌?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기도. 그렇지만 그 전략풍기 위해서 하루 종일 고생하고 싶지 않은 거 뭐. 일부러 밖에 고생하지 않아도 실내에서 더 재미있는 게 잔뜩 있고요. 하긴 확실히 실내에서 즐길 여가에는 편하고 작은 도시 많게 하지만 때로는 작업하려고 휴식을 갖는 것이 성적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오랜만에 스미라가 오랜만 해주네요. 죄송합니다. 잠깐 좀 트림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특훈도 자극적이 끌려온 듯이 가벼운 유산소 운동 위주로 진행하기 어떨까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스미라의 선배 특훈은 조금 더 가볍지 않거든요? 가볍지 않다. 결국 화가 날래. 서로 이제 싸움 날려네요. 이 싸움 지켜보치기로. 체이부가 어떤 훈련하는지 사과자 여기서 이렇게 계속 서로 피해도 괜찮은 거야. 이거 제 고민한다 소음인데 여기 서로 피해다 교육자면서 깬 고민 나타나긴 하면은 this ain't good. 진짜로 깼나 본데요. 그쵸 왜? 크랩. 말이 시간 되어버렸다 그치? 말이 시간 되어버렸어요. 말이 시간 되어버렸어. 오이 오늘 컵스쿨과 함께 살아오고이 외치여 그래서 이거 찍어놓겠다 이거. 어쨌든 진짜 말이 시간 되어버렸죠. 완전히 말이 시간 되어버렸다 이거. 곰이 나타났다! 그거 일단 아까 말했잖아 선배! 이 스페셜 소리 좀 곰이 나고요! 근데 오히려 좋은 기회 스페셜 너까지 왜 해! 지금 위험하다고 해! 곰 원펀치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세요! 그냥 한 방에 나가리 된다고 이렇게 안 돼! 레이암 더 곰이 나서 생각하고 주름 플레이 훈련하기 어떨까요? 제이부도 지금 스미의 주문 머리가 좀 비싸요, 그치? 자, 요걸 드릴게요. 이 동네 총기 기본 휴대가 아니라 기본 휴대는 맞아요. 왜 곱다리도 빤싸라지 의미라고? 이거 스포일러 좀 조심하세요. 전력을 달리는 야수로부터 태그를 당하지 않아서 빠르게 도망치는 겁니다. 그건 아니지. 고백이 태그 당하면 여러분 아웃이 되니까. 맞지. 그 전에 너 먼저 생각해야 돼. 그거를 너 먼저 생각해야 돼. 너 놀일지도 몰라. 지금 동작할 때 아이 어려 그니까 일단 도망차야 하면서 짜자리야 러닝 히트 작전 좀 더 집중해주세요. 아이 정말 야구력이 있는 정말 상관 없잖아 하면서 여러분 어쨌든 도망을 치게 되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오게 돼요. 지금 이제 마키 캠핑 아직 안 나왔고 치료도 캠핑이 안 나오는데 코타마만 나온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오케이 알았어요. 일단은 가보냐고. 뭐 어떻게 달려나갈지 도망찰지 모르겠다만 어떻게 가는지 보자고. 한번 봐야지. 자 어쨌든 일단 자동 불러놓겠습니다 일단요. 일단은 앞으로 나가긴 한데, 마키부터인가? 아니면은, 하레부터인가? 코타마부터인가? 코타마부터구나, 코타마. 겁먹 대박, 뭐야? 뭔가 던지는 거였어? 아, 저게 혼란을 주는구나. 그런 능력이야. 재밌어잉? 근데 적어도 PVP에는 별로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치? 어쨌든 연발 쌓아주고, 저것도 PVP에서 소용없죠, 자, 이거 다음에 스미네 차례인가? 치료 차례구나, 어쨌든, 차단 걸었고, 열로구나, 약점, 해가지고, 보여주고, 그리고,
스미래. 어. 오! 저런 거 있잖아요. 예. 이오리 비슷하게 하세요. 샤프 특성상 어. 그냥 어. 빨리 그냥 짧게 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짧게. 어. 어찌하건 예. 자, 꿈입니다며. 예.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혼란 주는 거. 예.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끝났네요. 예. 어쨌든 예. 곰 때문에 도망차라네. 어.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클리어. 어. 자, 어쨌든 이렇게 도망차를 쳤다고 GP 날. 도망차고.